카오말 정원 농장인데요. 카오말 꽃이에요. 카오말 꽃. 자, 카오말 뿌리를 한번 볼까요? 자, 카오말 뿌리입니다. 카오말 정원 뿌리예요. 네, 이렇게 자랐습니다. 이 카오말 정원이 키가 크면,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크면 제 허리에서 또는 어깨까지 올라오는 크기입니다.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. 보통 허리에서 한 50에서 많게는 100cm까지 키가 크는 것이 카오말 점원의 특징입니다. 카오말 점원 꽃입니다. 또 꽃만 따서 꽃만 이렇게 꽃만 또 딸 이렇게. 꽃에서 카오말 점원 에센셜 오일을 추출한답니다. 자, 카오말 점원 에센셜 오일 농장입니다. 카오말 로만 꽃이에요. 계란꽃 같죠? 되게 작아요. 이 정도 돼요. 이파리 한번 볼까요? 네. 카오말 로만 잎이에요. 뿌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. 옆으로 퍼져서, 계속 옆으로 퍼집니다. 여기가 원뿌리네요. 카오말 로만 줄기. 이 줄기가 어디까지 하냐면, 여기까지. 오. 여기 줄기, 원줄기가 여기 있어요. 원줄기 보이시죠? 원줄기. 여기가 카오말 로만 원줄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요. 예쁜 카오말 이 로만은 꽃만 따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요. 이 줄기까지 다 따서, 줄기까지 다 잘라서 이렇게 밑에까지 다 자른 다음에 추출을 해냅니다. 오히려 카오말 로만은 꽃보다 줄기에서 향기가 더 강하게 납니다. 줄기에서 강한 카오말 로만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른쪽이 카오말 로만이고요. 왼쪽이 카오말 점원입니다. 꽃과 줄기, 그 다음에 잎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. 자, 왼쪽은 카오말 점원이고요. 오른쪽은 카오말 로만입니다. 카오말 로만. 줄기와 잎이 더 풍성하죠. 카오말 로만이. 색깔이 더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게 카오말 로만이고, 꽃이 조금 더 크고요. 수술이 더 노란해요. 자, 카오말 점원은 수술이 약간 연녹색 빛을 띠고 위로 약간 솟아있어요. 꽃이 좀 작아요.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른쪽은 카오말 로만이고 왼쪽은 카오말 점원입니다.